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연속 15번 발생을 했으며 이 기록은 1월 5일 오후 2시 59분까지의 기록이므로 이후에 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오늘 오후 2시 59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연속 15번의 지진이 발생했고 3시 이후에 더 많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하루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연속 15번 발생을 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3시 4분 지진 규모 4.0 새벽 3시 5분 지진 규모 3.5 새벽 3시 10분 지진 규모 2.2 새벽 4시 13분 지진 규모 2.0 새벽 4시 17분 지진 규모 1.3 오전 6시 33분 지진 규모 1.6 오전 7시 11분 지진 규모 1.3 오전 8시 18분 지진 규모 1.4 오전 8시 18분 지진 규모 1.5 오전 8시 17분 지진 규모 1.4 오전 11시 51분 지진 규모 0.6 오후 12시 53분 지진 규모 2.0 오후 1시 2분 지진 규모 1.3 오후 1시 49분 지진 규모 2.1 오후 27분 지진 규모 1.7 오후 2시 58분 지진 규모 1.2 이렇게 15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지진 상황들을 한번 과거의 상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8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진도 6.0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 7월 5일에 지진 규모 6.4의 지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북동쪽 195km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2019년 7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규모 7.1의 지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북동쪽 200km 지역에서 오후 12시 19분 52초에 발생했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건축물들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진원지가 가까운 리지 크레스트에서는 피해가 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들이 흔들리자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으며 2천여 가구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기고 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날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홈구장에서는 지진에 놀란 관중들이 비상구 방향으로 급하게 몰려서 대피했으며 라스베가스에서는 미국 프로농구 서머리그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0일에 캘리포니아 지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샌디에고 지역은 늦은 밤까지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지진 얘기할 때요. 불의 고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 얘기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역시 이제 미국도 불의 고리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우리가 저기 그 며칠 전에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페루 1월 초부터 계속 칠레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 불의 고리 칠레 페루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미국과 칠레가 좀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불의 고리고요. 이런 불의 고리에서 난 대지진은 이제 그 과거를 보면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1960년에 칠레 대지진,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는 불의 고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의 여러 섬, 일본, 러시아, 캄차카 반도,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멕시코, 남미 해안, 그 다음에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리, 혹은 맑은 모양의 그 지진 화산대가 바로 불의 고리입니다. 최근 멀리 떨어진 일본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기
브레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좀 지질학자분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으며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미국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12월 27일에 소행성 불덩어리가 떨어진 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지진 전조현상이 그 여러 번 발생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미국인들이 계속 요즘에는 좀 불안에 좀 떨고 있고요. 2020년 미국 현지 시간 12월 31일 오전 8시 52분 31초에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동 북동쪽 153km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은 북위 44.4였습니다. 와사치 프런트에 사는 유타 사람들도 감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지진 규모 3.9의 지진과 1월 2일 지진 규모 1.6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그 미국의 아이다호주는 인구 밀도는 낮은 지역입니다. 지진 규모가 이렇게 좀 지금 캘리포니아 15번 지진도 그렇고 지금 아이다호주의 그 지진도 그렇고 좀 그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진 규모가 3에서 1까지를 미소 지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1 이하의 지진을 극미소 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캘리포니아의 지진은 그 극미소 지진 1 이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소 지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우리는 이 일본과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지진 분석을 통해서 지진이 화산 폭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 2011년도 동일본 대진질의 영향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요즘에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이다호주 북부가 움직일 경우에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바로 옐로스톤. 참 말하기 좀 어려운 너무 좀 큰 뭐 거기 분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8만 7천 명이 하루에 사망할 수 있고 미국 영토의 3분의 2가 초토화된다고 하는 그 저기 슈퍼 볼케이노 옐로스톤 화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다호에서는 30년씩 한 번의 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37년 전에 83년도 진도 7.0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은 사실 그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슈퍼 볼케이노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만약에 폭발할 경우에는 화산재가 전 지구로 퍼져나가서 이제 평균 기온이 10도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20만 년 전, 130만 년 전, 그리고 64만 년 전 이렇게 세 번 총 폭발이 있었고요. 그 규모는 경기도보다 더 크고요. 이게 폭발할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더 큰 분화구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용암이 분출하는 거기에서 화산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기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은 뭐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안 돼야 되지만. 뭐 저기 동식물 사망, 식량이 부족하고 수돗물이 뭐 화산재로 오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가 그 하늘을 가려가지고 북반구 쪽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유럽 쪽에 또 빙하 시대가 올 수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 SNS를 통해서 12월 27일 날짜진 이 소형성 불덩어리 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성보다는 소형성으로 보는데 하여튼 이 불덩어리를 두고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 옐로스톤의 화산 폭발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중국의 칭하이성 역시 이제 붉은 달과 유성이 떨어진 다음에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저기 1월 초에도요. 작년 말에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올해 그 신축년 새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일본 역시 지진이 이제 그 올 1월부터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작년에 7월, 11월
7월, 9월, 11월이었죠. 세번 유성이 또 떨어졌고, 도쿄에. 이런 부분들이 그 지진의 전조현상을 우리가 그 생각을 미리 예비를 하고 대비를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그 미소 지진이고 극미소 지진, 그러니까 이제 1에서 3, 뭐 그다음에 1 미만의 이런 극미소 지진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한 군데에서 오후 2시 58분까지 15번이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소 지진, 극미소 지진에 대해서 지진의 규모가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험 신호로 봐야 됩니다. 지질학자분들은 그게 보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곳에서 계속해서 미소 지진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응력이 상당히 이미 뭉쳐 있는다는 의미고,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캘리포니아의 지금 15번의 지진, 뭐야 그거 뭐 극미소 지진, 미소 지진 그 정도 소량의 적은 규모의 지진 가지고 신경 써야 돼? 지금 일본 봐봐, 뭐 얼마 전에 야그 저기 크로아티아의 지진은 못 봤니? 뭐 물론 크로아티아 지진 크죠. 그리고 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중국도 어제였죠? 어제 그 어디야 그 러산에서, 쓰촨 러산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규모 5에 뭐 저기가 어디야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6이 넘어서 6.5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최근에 6 이상 나온 건 이제 크로아티아 그 중에서 피해는 가장 컸죠. 6 이상 나오기, 그러니까 이만큼 좀어그 일본도 얼마 전에 거기 그 작년 12월 중순인가 그랬었죠? 아오모리에서 6.5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있었고요.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있는 다음에 이제 여진도 있고 뭐좀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미소진이나 지진이나 극미소 지진 정도 가지고 우리가 큰그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한 군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그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그 극미소 지진이긴 하지만 전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진이 돼서 이게 나중에 뭐좀 말하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저는 절대로 미국에서 지금 지진이 난다는 얘기를 자꾸 주장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미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진이라면 이제 그 본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여진이 계속 발생할 테고요. 지진이라는 게 전진, 본진, 여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8일 날 작년 10일 저기 그 크로아티아도 전진이 있었죠. 12월 28일, 그다음에 본진이 6.5가, 전진이 그 6, 저기 5.2인가 3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진이 29일 날, 그 하루 뒤에 6.5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여진이 지금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자그레브, 수도 자그레브로 통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여진이. 그렇듯이 이제 이러한 그 미소 지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전진일 수도 있다. 아이티 대지진이라든지 크라이스트 처치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들도 사실은 이게 그 지진학자들이 좀 이런 그 전조현상들을 무시하다가 이게 이제 본진이 그냥 크게 터지면서 큰 지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미소지진이나 극미소지진이 비록 지진 규모는 작을지라도 한 곳에서 계속 발생이 할 경우에는 그곳의 응력이 상당히 뭉쳐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을 전진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본진이 나중에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도 옐로스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전진일 수도, 물론 그러면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전 지구를 위해서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